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오늘은 식중독부터 들어갈 차례인데요. 그 식중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우리 하는 오븐 테스트를 먼저 해야 되겠죠. 항상 수업 전에 오븐 테스트 먼저 출력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오븐 테스트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오븐 테스트를 하나 수정하고 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받았던 첫 번째 또 오븐 테스트 5번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자,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안타깝게도 이게 답이 없었어요. 그 3번 제가 답을 3번이라고 했는데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영양사, 그다음에 조리사, 위생사 모두 면허를 받은 자는 식품 적계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교육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5번에는 답이 없는 걸로 해서 옳지 않은 게 없고요. 다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 1, 2, 3, 4번이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5분 테스트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5분 테스트 10문항이었는데요. 여러분 5분 내에 푸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답안까지 작성하는 걸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그 정말 그 현장에 나가면 되게 떨리는 상황에서 막 긴장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빨리 풀고 답안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화학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이 훨씬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막 이것저것 이렇게 뭐 어떤 경우에는 계산해야 될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식품위생을 좀 빠르면서 실수하지 않게 푸는 연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늘 그러면 두 번째 5분 테스트 지난 시간에 배웠던 2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에 있는 그와 관련된 5분 테스트 10문항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비브리오 속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거, 자, 가장 옳은 거 찾으라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다 풀어두셨죠? 그래서 3번 하면 옳은 답입니다. 그럼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람 음성의 무포자 간균은 맞는데요. 모두 호염성 균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브리오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요. 호염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염이 없는 환경에서 생육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브리오 파라이몰리티쿠스와 비브리오 부니피커스는 유당을 분해하고 비브리오 콜레라는 유당을 분해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그 장염 비브리오균, 부니피커스, 콜레라, 우리 콜레라균 이걸 비교해 드렸잖아요. 뭐 유당을 분해하는지 이제 뭐 그 비교해 드렸어요. 유당 뭐 이런 거 분해하는 거, 뭐 서당과는 이제 스크로즈를 분해하는지 이런 걸 비교해 드렸는데요. 이 중에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건 부니피커스, 비브리오 부니피커스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서당을 분해하는 건 비브리오 콜레라가 있었죠. 근데 파라이몰리티커스 장염 비브리오균은요 둘 다 분해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럼 다음 그래서 3번이 맞아요. 그래서 염이 없는 환경에서 비브리오 파라몰티쿠스나 부니피커스는 생육하지 못해요. 호염균이거든요. 염이 반드시 있어야지 생육이 가능하지만 비브리오 그 생육을 못하지만 비브리오 콜레라